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두툼한 헌금 봉투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 단상에 있는 저 걸려있는 십자가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흉하고 너무 깨끗하지 못해서 이 헌금으로 우리 십자가를 한번 바꾸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잠시 고민하시며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 헌금은 너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에 비하면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매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에 비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 십자가는 볼품이 없는 나무 쪼가리였고요.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피로 흥건히 맺어져 있어서 아마 추악하고 흉악했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특권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는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사를 날마다 누리시며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는 십자가에서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통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는데 오늘 본문은 육체적 고통을 참아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 전 이미 오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이 했던 그 채찍형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채찍에 40가닥이 가까이 되는 그 채찍에 뼈나 아니면 쇠구슬, 쇠들이, 쇠조각들이 묻혀있는 아주 잔혹하고 날카로운 그런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을 강타할 때마다 그 힘줄이 뜯어내기도 하고요, 근육이 파손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뼈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많은 채찍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셨으면 의학적으로도 이 채찍형을 당하고 나면은 점점 저혈당 쇼크사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기절하는 상황이 속출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 두꺼운 못이 예수님의 그 손목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의 중추신경이 지나가서 이 신경을 마치 뺀지오를 가지고 신경을 비트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감당해내시고 그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모든 몰매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 그 고통은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있는 그 몸무게, 예수님의 그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뼈마디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이 못에 의지해서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폐에 억눌려 있는 그 압박감, 이 뼈들이 압박하는데요, 점점점점 이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서 그 십자가에서 결국 힘이 닿으면 숨을 못 쉬게 돼서 질식사에 가까운 심장마비가 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이 고통은 우리가 평생 느껴보지 못할 법한 고통일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고통은 아니지만 제 일생에 잊지 못하는 고통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고 있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가 썩어서 신경 안으로 침이 들어갈 때마다 그 고통이 저에게 전해오는데 제가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뒤치걱거리다도 제가 비명이 아! 아! 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앉아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신경 하나만 이 침샘이 건드려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뼈를 찢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그 육체적 고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육체적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육체적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가장 인간이 받기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에 아파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는 이 육체적 고통만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조롱과 수치와 배신, 그 정신적인 고통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신음하고 계실 때에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라고, 당신이 진짜 능력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달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면서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이고 아주 악의적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 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희롱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아래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향해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들의 조롱,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이 얘기하던 그 자들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정신적인 고통,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이 이민사회는요 항상 기쁜 일,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봐도 영어가 되지 않아서 또 일하시면서 오해를 받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기도 해서 우리에게는 배신과 조롱과 수치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다가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 그 제자들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감,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다 견뎌내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사회 가운데 이런 힘든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겨내실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십자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친구 한 명이 미국에 유학을 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 가족들의 핍박과 조롱이 시작되는데요.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놨는데 여기서 예수 믿고 점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족들에게 너 미쳤어. 너 공부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조롱과 핍박을요 가족들에게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고백이 너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 이 고통 받아도 괜찮아요. 나 이런 고통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 고통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그 조롱과 핍박, 그런 희롱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당하시는 그 고통 그냥 지켜봐 보고 있는 분이 아시니라 본인이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으로부터 들었던 그 배신감들 겪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들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고통과 배신감과 조롱을 묵묵히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그런 고난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요. 함께 울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모든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 형태를 통해서 최대한 그 당사자에게 수치와 굴욕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옷이 벗겨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움들, 수치들 여러분 거기에 묶여 계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몸소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여러분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부끄러움 가운데 묶여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부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고통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이 정말 감당하기 싫어하셨던 원치 않으셨던 주님이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까지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피 흘리시면서까지 다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수치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진노들을 우리의 진노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을 때 하나님은 주님과 단절하셨습니다. 그 교제를 일시적으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그 목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통은요 우리가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고통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절대로 앞으로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어떻게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분리당하는 그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께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육체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주님은 몸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머물렀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입술에 드리는 고백이 입술에 드리는 이 찬양이 나에게는 이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하리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 다 닮지 못해도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주님 나 고백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가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무역해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압력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짓기시고 온몸이 비틀어지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죄, 나를 살려내시고자 하나님이 대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생명의 피를 내 심장에 이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분리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해시켰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 끝인 사랑, 끝없는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번씩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은혜, 그 생명의 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생명의 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다시 한번 기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열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물을 쓰기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생명의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길 가셨고 다른 세상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났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지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그 사랑 들고 나아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땅끝을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로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어 주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 오늘 또 머리를 숙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시고 인생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 그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가 땅끝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사랑에 종되어서 세상 땅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모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열망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졌사니, 오 하나님, 그 사랑의 여자로 나아가게 그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땅끝을 품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유스의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기도 인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스의 자녀들이 올스타즈와 우리 제이지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자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일생 하나님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거기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여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 유토 아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오니 하나님, 오늘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신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금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십자가 우리의 삶을 내드리셨도록 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성금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오니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의식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흘려주신 그 피, 십자가의 붉은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 선명하게 보게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모든 인생의 해답, 풀림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 가슴에 용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많은 우리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저들의 기도에 주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흘러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이 거룩한 사랑의 강물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친인척과 이 지역과 세계 열방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한날 허락해 주셨으니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사람처럼 여기고 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사랑하셔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고난, 그 생명의 피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그 사랑의 인도를 받고 그 사랑 증거하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